글쎄 듀오링고도 LGBT 빔 맞고 닌텐도도 맞고 닌텐도가 맞는다고? 닌텐도도 맞아요? 아 맞아요? 닌텐도도 맞아? 아 그래? 와 닌텐도는 안 맞을 줄 알았더니 플스가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 거 치고는 이번에 콘코드가 예 엑박도 그렇고 락스타도 그렇고 뭐 플스 유저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플스가 뭘 무슨 가장 심하구만 심하면 아 콘코드 아예 내부부터 난리던데 나도 그 봤어요 여기 보면은 콘코드 회사 외부 유출 내용 콘코드 개발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 용어를 강조하며 써야 했다 백인 남성 화이트 메일을 개발팀에서 줄여야 한다는 말을 회사에서 대놓고 말하고 다니게 돼. 한 명의 고위급 논 바이너리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성 정체성 용어를 교수로 불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나는 프로페서야 이 사람은 당연히 박사 학위 PhD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분 her라는 단어라고 불리기 원치 않았으며 무조건 교수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DI 뭐 다양성 포용성 뭐 어쩌고 있는데 그냥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내에 구석구석 적용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HR 임원은 대놓고 백인 남성 직원들을 빨리 잘라야 한다 라는 말을 사내에서 대놓고 했지만 처벌은 없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여자 전용 톡방이나 소수자들 톡방 등을 이용하며 회사는 이미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컬트적인 멘탈리티가 회사 내에 강하게 묻어 있었고 그들의 디자인 취향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개발자들은 해고나 블랙리스트 당하는 것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만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매우 좌경적인 정치적 환경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시도하면 반발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한 거죠 이거는 고발자는 브라운이 총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정치적 신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총을 혐오하는데 총 게임을 만들고 있는 그 아이러니함을 견디기 힘들었군요 프로페서님 그렇습니다. 맞게 읽으셨습니다. 이 개발자는 무기에 대한 친화력이 없지만 분대기반 영웅인 슈터를 개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글쎄요. 그런 종류의 게임을 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듯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사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개인적 신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파이어워크 스튜디오에서 분열적이고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라라 교수야? 자기랑 반대되는 사람들을 쳐내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형 저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비정상이 되는 거야 The Pussification of Video Games 라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 게임들을 생각해보자 2015년이나 2017년 그 전 게임들이랑 요즘 게임들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교를 어떻게 했냐 간단히 이 CD에 나와있는 그 뒤에 설명을 읽는 거예요 into play. Here they are. Creatures of Ava, Dungeons of Hinterberg, Flintlock Siege of Dawn, Flock, Magical Delicacy and Chia. Or Creatures of Ava. Let your empathy guide you as you play an exciting action adventure creature save. Ooh, I want to be gay and collect creatures and like this game just sounds retarded. 2005, Brothers in Arms Road to Hill 30. The back of the box says this. They would sacrifice everything. Except each other. Like, damn, dude, just grabs you by the balls. Like that.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냥 요즘 게임들은 막 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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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세상을 구해야 되고 빼빼빼빼빼 폭력을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옛날 게임은 모든 걸 희생할 거다. Except each other. 서로를 빼놓고서는 모든 걸 희생한다. 그럴 각오가 돼 있다. 뭔가 이 막 이 느낌이 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항상 그 PC한 그게 나온다는 LGBT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네? Non binary 남자친구가 있고 저 이러면서 막 two fists, two wheels. No. No low. Now it's a little cheap. two fists, a two wheel, no low. 이건 진짜 개 억까다? 그냥 엔진 새로 생기면서 아트 스타일 이것저것 도전해 보는 사람 생긴 거예요. 지금 아트 스타일로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게임에 자꾸 LGBT DEI가 들어가고 어? 좀 약간 멜리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우만스러운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내용이 뭐냐 우만이나 애기들은 게임 소비 안 한다 게임 소비하는 거는 20, 30대 남자들이 게임을 많이 소비하는데 20, 30대 남자들이 원하는 게임을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파워, 사이파이, 스타워즈 같은 거 막 어?
막 때리고 부수고 폭력적인 거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지. 왜 그걸 안 만들고 자꾸 푸시피케이션 된 비디오 게임들을 자꾸 내냐 이거예요. 게임뿐만 아니라 애니도 여성스러워졌다. 그러니까 남성성이 결여되고 있다. 2014년 모든 전 세계의 남자들이 하와와 저는 소녀스러운 게임을 원해요. 게임 설명하는 그 란에다가 그 끌어들일 만한 멘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써놨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 게임에 자꾸 그 사람의 에고를 넣는다는 거지. 팔릴 만한 게임을 내는 게 아니고 그게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뭐다? 막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누구야 그 트위터에 막 자기 내가 선생님인데 아 애들 서류 정리하고 막 너무 어쩌고 힘들다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이 막 그런 거 하잖아. 기집애처럼 왜 게임에 그러고 있냐는 거야. 그냥 시원하게 막 립 앤 테일 막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공격 당하겠지만은 그렇다 이겁니다. 폴아웃도 게이가 있는데 폴아웃은 게이가 있지만 그 게이를 내가 싸서 죽일 수 있잖아. 내가 폴아웃 광팬입니다. 아시죠? 스카이림이랑 폴아웃 이런 거 난 좋아해. 의외로 많이 PC해. 사람 고기 먹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 드라마에도 나왔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강요가 없어요. 강요가. 지산준 논란 좋은 게이는 죽일 수 있는 게 자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꼭 옛날 게임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살짝 한 거지 뭐. 하나는 다 꼬집꼬집 꼬집으면은 안 그런 게임도 있겠지 당연히.